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남편의 억압적인 태도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전통, 관습, 예절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구태의연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결국 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아 그만 끊고 싶지만, 어쩌지 못하고 이미 입에 물고 있는 담배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오랜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끌려나가 하루 종일 묶여있는 직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한도 끝도 없이 요구되는 그 책임감에 벗어나고 싶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것을 쭉 적다 보니 정말이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하여간 오늘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걸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구독과 좋아요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세 가지 방법 중첫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항상 철저한 자기정돈, 질서, 규칙, 완벽함 등을 추구하는 소위 답답한 FM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강박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다른 이는 집 거실을 쓸고 닦는 것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머리카락이나 과자 부스러기라도 바닥에 떨어뜨리는 날에는 큰일 나죠. 이런 강박은 회사 생활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전 직장의 사장은 부서장들 미팅 때 보고서가 올라오면 줄 간격, 장평, 글자 간의 간격, 띄어쓰기, 이런 형식에 아주 과도하리만치 민감했습니다. 작성법을 어기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안에 적힌 사업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틀린 작성법을 지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죠. 그러니 미팅은 사업 내용을 토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어 문법 시간이라도 되어버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핵심 내용을 적는 것보다 작성법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러니 회사가 잘될일 있었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정신력이 일반적인 우리보다 강해서 이런 강박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울한 감정, 분노, 외로움 같은 경험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들은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회복력도 훨씬 느리고요.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에 강박을 보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또 이런 분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냐? 심리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꽂힌 한두 가지에만 강박을 보이는 거죠. 거실 바닥을 반복적으로 쓸고 닦고 하는 분이라도 부엌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이 썩는데도 그건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손이 진물로도록 씻어대는 강박증을 보이는 사람이 정작 샤워는 하지 않아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강박의 아이러니죠. 남에게 허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과도하게 완벽해지려고 하다가 강박과 집착이라는 올가미에 자신을 밀어넣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지나온 과정과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목표를 너무 높고 거창하게 잡을 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가 제일 좋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목표로 향하면 되는 거니까요. 목표로 향하는 것이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야지 나름의 경사 올라가듯 쫙 올라갈 수는 절대 없는 노릇이거든요. 남은 인생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세 가지 방법 중두 번째, 나답게 살자.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답게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겠습니다. 하고 싶은 무언가를 했는데 주변에서 야, 역시 너답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죠. 목에 힘도 가고 말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좋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가 좀처럼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답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부터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유명한 격언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나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어디 갈까 했더니 아무데나 가잡니다. 뭘 먹을까 했더니 아무거나 먹자네요. 영화를 보고 싶어 뭘 볼까 했더니 아무거나 보잡니다. 이 친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걸까요? 융통성이 극에 달해 최고치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그 무엇이든 우리 입에서는 욕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아이씨, 너 뭐 네 생각은 없냐? 오죽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호프집 메뉴판에 아무거나라는 게 있겠습니까? 생각이 없어, 이씨. 아유, 진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며 흔하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회사를 나온 후에 뭘 해먹고 살아야 할까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은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까, 잘하는 일을 하고 살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차대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뭘 해야 행복한지, 어떤 일을 남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을 택하셨어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택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 중이십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남보다 잘하는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려면 직장을 나서기 전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실력을 쌓아야겠죠, 당연히. 그게 다름 아닌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일인 거고요. 나답게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다른 사람들을 서게 했기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외출을 앞두고 머리 스타일을 정하고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가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빨간 셔츠를 입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튄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봐 자신의 만족감을 누르고 무난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명품 백과 명품 옷에 돈지랄을 합니다.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동대문 옷을 입어도 패션이 살고 명품같이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을 깨고 시선과 뒷담화에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어쩌면 세상을 뒤엎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두려움에 맞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바로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나도 만족해서 행복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소리,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그 두 개의 떡을 다 쥐고 싶어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버려야만이 나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남은 인생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세 번째, 자신에게 엄격하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인생과 내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산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죠. 뭐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공중도덕이 해이해지고 범죄가 넘쳐나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고 아유 못 살겠는 나라인 거고요.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치가 살아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고
인생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도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카드로 긁고 사고 싶을 때, 다이어트 한다면서 초코파이 먹고 싶을 때, 벌써 오늘 세 개나 먹었어요. 밖에 나가 운동하기보다는 소파에 누워 마냥 퍼져 있고 싶을 때, 야동 보고 싶을 때, 홈쇼핑을 보다가 갑작스레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자유는 아마도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을 거예요.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